처음 코딩 파이썬 27번째 그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열거형 자료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슬라이스 연산이라는 걸좀 써봤습니다. 자, my list라는 이 하나의 그 리스트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 때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대괄호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맨 끝에다가 이제 콤마를 집어넣기도 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다 이제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인과 not in에 대해서 인과 not in에 대해서 지금 그냥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냐 그러면 보통 if 구문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myList라는 저 리스트 안에 1부터 5까지 숫자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if 1이 myList에 있으면 굉장히 좀 사람의 말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one in my list. 그러면 이게 참이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1이 좋다. 이렇게 좀 화면에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죠. 한번 요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네, 1 오케이 이게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in 대신에 not in을 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얘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in 대신에 not in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1이 myList에 안에 있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1이 no OK 이렇게 써볼까요? 1이 있지 않으면 no OK다 이런 얘기죠. 자, 얘는 어쨌거나 1이 있으니까 얘만 출력이 되고 얘는 출력이 되지 않겠죠. 자, 저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거예요. 1만 OK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을 이렇게 지워볼까요?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없으니까 얘가 출력이 되는 대신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그렇죠. 1 no OK 1이 no OK 없다, 있지 않다, 뭐 문제가 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in과 not in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 자료 구조 안에서, 이런 열거형 자료 구조 안에서 이걸 가지고 in과 not i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if 구문과 함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이걸 한번 해볼게요. 1 대신에 이렇게 1의 앞뒤에다가 인용부호를 집어넣어서 얘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대로 해보면은 우리가 1 no OK가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1 no OK죠. 자,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어떨까요? 1을 집어넣어보면 1을 집어넣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 1 no OK가 나오죠. no OK. 지금 이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가 이걸 지우고 해보고 넣고 해보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종종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번 잘못돼서 결과는 바르게 나왔는데 결과가 바르게 나온 걸 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안에 1이 없죠. 1이 없고 동시에 자 사실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1일로 돼 있는 문자열도 없는 거고 숫자열도 둘다 없는 거죠. 여기는 둘다 없다 보니까 1이라는 문자열이 있느냐라고 지금 여기서는 물어봤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는 거짓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시키지 않을 거고 여기서도 다시 1이라는 문자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없죠. 없으니까 not in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없으니까 얘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이 안에
1로 돼 있는 문자 열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이라고 돼 있는 문자를 문자가 아니라 이제 정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문자열로서 1은 없죠.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문자열로서 1은 없죠. 없으니까 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는 값을 넣고 얘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1에 대한 문자열 값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얼른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면서 아 얘를 고치든지 얘를 고치든지 얘를 보통은 이렇게 고쳐서 제대로 작동되게 그렇게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 텐데 종종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왜 이거를 우리가 놓쳤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자 조건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1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 안을 찾아봤더니 1이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아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없는 거는 1이라는 정수가 없는 게 아니라 1이라는 문자열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류의 오류. 두 번 오류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찾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게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 문법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딱 한눈에 보여주니까 그 부분들을 바로 잡고 고칠 수가 있는데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논리적인 오류들은 우리가 쉽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잘못되고 이 부분도 잘못되다 보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실제로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에서 게임을 만든 다음에 바로 출시를 하지 않고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하죠. 베타 테스터들에게 게임을 실제로 구동시켜 보게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조사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안에 문제가 있는 그 버그들을 잡아서 디버그를 하고 제대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일반 그 사람들에게 그 게임을 배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런 그 내용들 안에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들어가 볼까요? 샵 리스트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쇼핑 리스트죠. 그래서 사과, 망고, 당근, 바나나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하고 싶어서 요 네 개를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놨고요. 그냥 슬립이라는 이름을 하나 변수로 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샵 리스트에서 2번. 2번이 어떤 거라 그랬죠? 앞에서부터 0, 1, 2. 캐롯이 지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전에 다 했었던 부분이니까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샵리스트 0 해주면 맨 앞에 있는 거 애플이 될 거고요. 3번은 0, 앞에서부터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0, 1, 2, 3, 바나나가 3번이 될 겁니다. 샵리스트 3번은 여기 바나나가 될 거고요. 1번, 자 마이너스 1번은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부터 번호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번이라는 얘기예요. 바나나가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2번은 여기가 맨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 바로 그 앞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0번으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4번으로 해도 됩니다. 바나나는 0, 1, 2, 3. 양의 숫자로는 3이 되는 거고요. 음의 숫자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캐롯 역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의 그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여기 SLEP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LEP 같은 경우도 name이라는 변수에 이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인덱스 0번은 맨 앞에 있는 S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SLEP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샵 리스트가 여기 요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인데 자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하나의 원소, 2번 원소, 0번 원소, 3번 원소 하나만 가져오는 거였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지고 와라 라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콜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론을 사용을 하면은 앞쪽에는 시작하는 인덱스, 뒤쪽에는 끝나는 인덱스가 나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인데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끝나는 인덱스는 그 끝나는 그 값을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 전까지라는 뜻이에요. 즉 1과 3이 써져 있으면은 얘는 지금 0번이라 그랬죠. 얘가 1번, 2번, 3번. 1번부터 3번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3이 되기 전까지. 1번부터 3이 되기 전까지 즉 망과 캐롯 요 두 개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이게 비워져 있으면은 비워져 있는 그곳은 기본값을 갖게 되는데 기본값은 앞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맨 앞이고요. 뒷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맨 끝까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부터 끝까지란 뜻이에요. 0, 1, 얘가 2번이죠. 자, 인덱스 번호 얘가 2번입니다. 캐롯이 2번부터 끝까지니까 캐롯부터 바나나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맨 마지막 거 볼까요? 16번. 앞과 뒤가 둘 다 비워져 있으면 맨 앞부터 맨 뒤까지란 얘기죠. 애플부터 바나나까지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전체를 가져다가 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1번부터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 셀 때는 음수를 붙인다 그랬죠. 0, 1. 1은 망고죠. 1은 망고죠. 망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바나나니까 바나나 전까지 캐롯까지예요. 그래서 망고와 캐롯 요 두 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슬라이스 연산하는 건 보통 저 두 가지 요 콜론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약간 더 우리가 좀 추가를 시키면은요. 콜론이 하나만 있을 때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게 콜론으로 인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시작 부분, 끝 부분, 맨 마지막은 스텝 부분이 됩니다. 그 증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식 증가를 한다. 일식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이 다 일식 증가를 하고 있죠. 기본으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쓰여져 있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증감 부분, 스텝 부분이 1로 기본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1이라는 기본값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1을 얘를 이렇게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맨 끝부분을 2로 맞춰줬다라는 얘기는 자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맨 처음에 걸 한 다음에 2씩 증가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하는 거는 애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갈 건데 그 다음에 1 망고 부분을 건너뛰고 캐롯 애플 다음에 캐롯 그 다음에 바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없죠. 그래서 애플과 캐롯 두 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두 개가 비워져 있으면, 시작과 끝이 비워져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라 그랬죠. 전체라 그랬는데 맨 끝이 마이너스 1이 들어 있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순서를 바꿔줍니다. 즉 시작은 애플부터 바나나까지 일씩 증가를 하는 거였으면은 얘 끝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나나부터 해서 캐롯, 망고, 애플로 순서를 거꾸로 해줍니다. 자, 리버스 되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 열거형 자료형에 있어서 슬라이스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앞쪽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1부터 3까지, 2부터 끝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1부터 3까지, 2부터 끝까지, 뭐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 확인했고, 맨 마지막에 스텝이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바나나부터 거꾸로 된걸볼수 있죠. 바나나부터 이렇게 거꾸로, 자, 끝으로 가고 캐롯이 가고 망고가 가고 애플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